안녕하십니까, 블스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필요한 자바와 다음에 코딩 편집 툴이죠.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자바를 먼저 설치해 보고요. 다음에 그 자바를 환경 변수 설정을 해보고, 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하는 툴, 코딩 툴, 이클립스를 설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설치입니다. 자바는 오라클 거죠. 그래서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손쉽게 설치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장표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뭐, JDK, 다운을 받습니다. 자, 다운을 받을 때 지금 자바가 최신 버전이 12까지 나왔는데요. 12보다는 좀더 안정적이고 우리가 많이 쓰이는 실제로 아직은 많이 쓰이는 8점대 버전에서 211번 패치가 이루어진 86211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겠고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은 그냥 더블클릭만 해주시면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만 해주시면 알아서 다 이렇게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고요. 장표는 첨부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장표를 보시고 한번 보시고 지금은 같이 한번 설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닷컴에 제가 접속을 하겠고요. 자, 요게 오라클 홈페이지고요. 오라클 홈페이지는 이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한데 요 UI가 조금 빈번히 바뀌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같은 경우 여기서 뭔가를 다운로드 할때 경로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 메뉴라는 버튼에 있는 요 메뉴의 카테고리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시면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바는 디벨로퍼의 자바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서 자바 SE 다운로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가겠고요. 이쪽으로 온 다음에 위쪽에 다운로드 탭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바 다운로드 해갖고 최신 버전이 12라고 나오는데요. 12는 얼마 세상에 발표된 지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0.1이죠. 가장 최신인데 가장 최신 버전이 좋을 것 같지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그 버그라든가 어떠한 오류,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뭔가 기능에 의해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은 불완전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전에가 이제 11버전인데요. 11버전 같은 경우에 보면 11.0.3까지 업데이트하다가 바로 11 올라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를 이렇게 조금 하다 올라갔다는 거는 요것도 그다지 믿을 만한 버전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 11 있고 그럼 이 사이에 10도 있고 9도 있어야 되는데 9도 있고 10도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잠깐 9버전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했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없애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는 게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이 쓰는 게 8버전을 많이 쓰고요. 8버전을 보면 211번째 그 패치가 이루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8버전이 업데이트 그 출시된 이후로 211번이나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이 버전을 우리가 많이 쓰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겠고요. JDK 다운로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라이센스에 대해서 수락을 하겠고요. 윈도우 기준으로 윈도우 32비트, 64비트 용을 개인 그 나의 PC 환경에 맞춰서 다운로드하면 되겠고요.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오라클 계정을 넣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오라클 계정은 하나 없으신 분들 하나 정도 만드시면 되겠고요.
오라클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라클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되고요. 다운로드는 용량이 215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잠깐 멈추고 다운로드 다 되고 나면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가 다 진행이 됐고요. 다운로드 진행이 된 거를 갖다가 이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요거를 요 파일을 자, C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C 드라이브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C 드라이브 안에다가 스프링 폴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 폴더 안에다가 제가 폴더 두 개를 다 만들어서 하나는 다운로드, 하나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는 자바, 방금 다운로드 받은 자바라든가 아니면 추후 다운로드 받을 이클립스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할 거고요. 다음에 프로젝트는 실제로 예제 코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됐고요. 자, 요거는 그 exe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을 한 이후에도 별로 사용자가 설정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next만 누르시면 진행이 스스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설치가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바는 워낙 설치가 좀 빨리 되는 툴로 프로그램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가 진행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어디였죠? 요 경로 C 드라이브 밑에다가 저는 스프링 폴더를 만들었고 스프링 폴더 안에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제 임의로 그냥 만든 경로고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쉽게 C 드라이브 밑에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C 드라이브 밑에 폴더 디렉토리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경로를 지정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 되겠고요. 그러면 설치 화면이 또 나오겠습니다. 자, 설치가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깐 동영상을 퍼지하고 설치가 다 되고 나면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고요.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는 설치가 다 됐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C 드라이브에 가시면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바 버전도 나오고요. JDK와 JRE 설치가 다 됐고요. JDK에 들어가면 빈 파일에 자바를 실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바 컴파일러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보이면 자바가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자바 파일과 자바 실행 파일과 자바 컴파일 파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 경로에만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자바와 자바 C를 쓰려면 이 경로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다른 곳에서 작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방법이 어느 곳에서나 자바를 실행하고 자바 컴파일러를 실행하기 위해서 해주는 작업, 환경 변수 작업을 해주겠죠. 그래서 환경 변수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는 그 컴퓨터 속성에 가서 환경 변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환경 변수를 설정하죠. 그래서 먼저
실행으로 실행을 이용해서 시스템 속성으로 들어가겠고요. 여기 그 실행을 이용해서 시스템 속성으로 들어가겠고요. 자, 고급에 들어가서 환경 변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에 들어가면 시스템 변수에 저는 지금 자바 홈이란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건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게 만약 없으신 분들은 자바 홈 새로 만들게 해갖고 자바 홈에 변수값을 요그 자바 JDK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 있죠? 요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바 설치되어 있는 경로가 아까 예, 프로그램 파일지에 자바의 1.8.0.12 빈 파일에 있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의 경로를 어떻게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시스템 변수 자바 홈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것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붙여 넣으실 때 이렇게 보면서 경로 보면서 직접 하드코딩으로 타이핑하거나 그러진 마세요. 되신 대로 여기 와서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 문자와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드코딩 손으로 직접 코딩하다가는 한 글자라도 오타 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환경 변수 설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긁어오는 습관 경로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패스에 들어가서 방금 만든 자바 홈 있죠? 그 자바 홈에 빈 파일까지 환경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게 하셔갖고요. 새로 만들게다가 자바 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자바 홈에 빈까지 하나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빈 파일은 뭐냐면 여기까지 아까 자바 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빈 안에 보면 자바와 자바 C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설정이 다 됐고요. 자바 홈 예, 설정이 다 됐고요. 나온 다음에 자, 그러면 자바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를 열었고요. 여기서가 자바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바 옵션 버전이라고 해서 자바 버전이 1.8.0.언더바 211 제대로 나오죠. 그러면 자바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간단한 자바 파일, 메모장 등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바와 자바C 컴파일러 파일 가지고 실행해 보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클립스를 하는 분들은 자바를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하고 입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 변수 설정을 했고요. 자, 이클립스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하려면 편집 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클립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클립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클립스 홈페이지 접속을 하겠고요.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런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겠고요. 다운로드 화면에서 이클립스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겠고요. 그러면 다운로드 진행이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은 이클립스 exe 실행 파일은 C 드라이브 밑에 스프링 밑에 다운로드에 위치해 주겠고요. exe 파일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클립스 인스톨러가 작동을 하면서 이클립스가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실행될 때 선택하는 부분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위쪽에 있는 거로 해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 해도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자바, 기본 자바를 가지고 개발하는 환경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엔터프라이즈급 자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무겁고 용량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이클립스를 가지고 스프링만 개발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또 다른 것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무겁고 크지만 아래쪽에 있는 거 뭔가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인스톨 버튼이 나오겠고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행이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센스를 억셉트하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accept, agree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설치 화면인데요. 설치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과거 Eclip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xe로 설치하는 파일이 아니고 단지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Eclipse 환경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인스톨러 버전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컴퓨터, 내 컴퓨터에 인스톨을 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인스톨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한 15분에서 많게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20분까지도 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간단하게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차 한잔 마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또안 되고요. 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스톨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라이센스에 대해서 또그 억셉트 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억셉트를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설치가 다 되고요. 런치 실행을 하면 이클립스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간단한 프로젝트는 요거 설치 다된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는 이클립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Eclipse ORG 사이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있겠고요.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맞춰서 이렇게 64비트면 64비트, 32비트면 32비트 바로 설정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 또 누르면 되겠고요. 실제로 Eclipse 실행 파일 다운로드는 금방 돼요. 여기 보시면 52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 될수 있겠고요. 다운로드 된 거는 마찬가지로 그 C 드라이브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받아놓은, 예, 여기죠. 여기 다운로드에다가 똑같이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클립스 설치 파일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 실행 파일을 실행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데요. 실행이 된 다음에 이 화면으로 넘어가야 첫 인스톨러 이닛 화면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10초, 20초 정도 걸릴 겁니다.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클립스 버전을 설치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디벨로퍼를 설치를 하겠고요. 클릭을 하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러면 설치 경로가 나오는데요. 자바의 VM 버추얼 머신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거 그대로 그냥 디폴트로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스톨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인스톨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억셉트 하겠고요. 잠깐 동영상 멈추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설치가 다 됐고요. 이제 런치를 해서 한번 이클립스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런 실행 화면이 나오겠고요. 바탕 화면이나 작업 표시줄에 하나씩 바로가기를 해놓고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자, 처음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는 기본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가 설정되어 있고요. 우리는 요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들어가서 아까 C 드라이브 밑에 스프링 폴더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스프링 폴더 들어가서 프로젝트 이곳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워크스페이스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런치를 눌러서 실행을 하겠고요. 워크스페이스 바꾸고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PC가 조금 버벅거려갖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자, 처음에 Eclipse를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고요. 자, 이 인트로 페이지는, 웰컴 페이지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고, 아웃라인 태스크도 다 필요 없겠고요. 다 닫아버리고. 자, 제대로 Eclipse가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헬로 월드 출력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고요. 자바 프로젝트, 간단하게 자바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이름은 P001이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001 001이라고 할까요? 네,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예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손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JRE 1.8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태스크 리스트 이런 거 아웃라인 다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겠고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가 생성됐는데요. 이제 메인 클래스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rc에서 새로 만드는데 클래스 만들어서 이름을 메인 클래스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메인 메소드에다가 sysout으로 hello world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고요. 저장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이용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면 콘솔창에 헬로 월드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와 그 다음에 이클립스 설치가 제대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프링 첫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자바가 설치 안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바 설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면 여기서 위에서 했던 환경 변수 같은 거 따로 설정을 안 해도 이클립스가 자동적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이클립스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따로 컴파일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까지 해봤고요. 다음에 이클립스 설치. 과거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앞쪽만 해제하면 됐지만 요즘은 인스톨러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무거워졌다는 거. 그래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쉽게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설치하고 이클립스 설치해서 헬로 월드까지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